배우 이준기가 악플러들을 고소했습니다. 이준기의 소속사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몇 년간 온라인상에 악의적인 글을 게재해온 네티즌에 대해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는데요. 이어 이준기를 향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 같은 행위가 발각될 경우 본사는 법적 절차 진행과 동시에 어떤 합의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한편 이준기는 올 하반기 SBS 새 월화 드라마 보보경심 리어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.